안녕하세요. 원호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지민 프로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이지민 프로가 초보자를 위한 골프 그립 잡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마디 하시죠. 초보자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그립이라고 다들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네. 잡는 게 너무 어색하셔서 그냥 잡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립을 시작으로 해서 그립에서 피니쉬까지 네. 시리즈별로 매주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리즈별로 단계별로. 초보자분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이 골프를 이제 배우실 때 그립을 먼저 배우게 되잖아요. 그립을 먼저 배울 때 대부분 어색하고 저희 뭐 손에 뭘 잡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될 부분이 그립을 잡는 이 손바닥을 펴보시면요. 처음에 이 잡는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하는데 대부분 이쪽 정중앙에 클럽을 대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이 뒤에가 다 뜨거나 이제 손에 불편한 이제 근육에 이제 경직이 되는 그립을 잡을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손바닥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 선이 감정선하고 이분 새끼 손가락하고 이쪽 그 마디 끝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일단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손가락을 이 그립 끝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대주면 이 검지 부분은 이 마디 중앙 부분에 클럽이 가게 되시죠.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 살짝 사선으로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손을 이제 잡게 되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바구니 잡듯이 아니면 뭐 볼을 잡듯이 이렇게 동시에 다 잡게 되시잖아요. 근데 저는 순서대로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클럽을 손에 대주셨다면 새끼손가락하고 이 약지를 먼저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립에 이렇게 감아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지, 그 다음에 검지. 순차적으로 맞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여기서 잡고, 근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서, 이제 손가락, 내 손가락을 잘 잡아주면서, 엄지를 그냥 이렇게 놓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감는 분들도 계세요. 초보자분들은. 왜냐면, 이 어색하실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펴져 있다는 게 좀 어색하실 거예요. 물건을 뭐 잡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손가락을 잘 잡았으면 왼손에 이 엄지손가락을 이 손톱 있잖아요. 내 손가락에 이 손톱이 안 보일 정도로만 살짝 덮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V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다들 들으시잖아요. 이 V자가 잘 안 되실 때는 티를 꽂아주시면 좋아요. 꽂아주시죠. 네. 아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티를 여기다 이 끝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딱 이 부분 끝쪽 이제 손에 이제 끝부분 쪽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그러면 손가락도 잘 잡으셨죠? 여기 공간도 다 비지 않고 근데 어떤 분들이 항상 손바닥이 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손 안에 이 부분은 살짝 공간이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여기를 꽉 잡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이렇게 잡게 되거나 생명선 쪽이죠? 네네. 생명선 이쪽을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물건 잡듯이 그냥 이렇게 방망이 잡듯이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스윙에 이제 백스윙이나 타웨, 뭐 테이크백, 뭐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스윙이 다 무너지실 수 있는 그렇죠.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네, 이제 불편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잘못 잡고 가기 때문에 스윙의 변화가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제 왼손 이렇게 잘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잘 잡았으면 이제 오른손도 중요하신데요. 오른손은 이렇게 왼손을 잘 잡고 나서 오른손은 그냥 거의 얹어놓는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얹어놓기도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른손도. 왼손만 잘 잡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른손도 이 새끼손가락하고 약지 사이에 이렇게 왼손에 검지를 이렇게 하는 그립이 있잖아요. 이 그립이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프로님 혹시 그 손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세요? 저는 18입니다. 18. 되게 네. 작죠? 네. 근데 되게 작으신데 네. 보통 손이 작은 사람은 뭐 이렇게 인터라킹을 잡아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립에서 뭐 이걸 잡아야 된다. 손이 작아서 이걸 잡아야 된다. 뭐 손이 커서 이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좀 편안하신 거를 찾아서 손에 제일 편안한 그립을 찾아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손에 힘이 없으신 분, 특히 손목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인터라킹 그립을 좀 잡아주시는 게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잘 잡고 오른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이렇게 얹어주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이 손가락을 동시에 다 잡으면 야구방망이 잡듯이 잡게 되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덮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순서대로 그리고 힘을 줘서 순서대로 잡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잡고 헤드를 이렇게 잘 놔준 상태에서 그립을 왼손 그립을 잘 잡고 오른손에 새끼손가락, 검지, 그 다음에 중지, 검지 똑같이 오른손도 엄지 그 대신 이 왼손의 엄지 날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른손을 잡으실 때는 오른손의 생명선이 있는 부분에 왼손 이쪽 날 있죠. 그쪽에다가 같이 이렇게 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버되지도 않고 이렇게 볼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손바닥이 네. 정면을 본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정면을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레슨 받을 때 항상 이거 가지고 레슨 받으시죠. 이 그립. 이걸로 많이 레슨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손 크기에 따라서 이게 잡히고 안 잡히고 해요. 아마 다른 분들은 손이 한 19에서 20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좀 잡히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그립이 아예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김프로님이 한번 네. 그래서 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이게 저는 좀 제가 잡는 거랑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지금 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프로님은 이렇게 왼손을 잡았어요. 왼손을 잡고. 근데 왼손 같은 경우도 이런 그립 보면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삐죽 이렇게. 근데 이걸 아까 그 이프루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롱썸이라고 하죠. 이걸 약간 당겨서 잡는 거를 숏썸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 부분을 좀 당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좋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잡을 때 꼭 중지하고 약지를 잡았어요. 네. 근데 검지가 항상 약간 이렇게 좀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이 검지가 굳이 이렇게 벌어져야 벌어질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외국 제품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앞쪽으로? 네. 왜냐하면 임팩트 때 힘이 그래도 검지에 걸려서 가해지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그렇다 해서 오버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 한 이 정도 그립 잡다 보면 한
1cm도 안 되는? 예, 그 정도. 저는 굳이 여기를 떨어뜨리진 않는데 제품들이 거의 다 보면은 이 검지가 걸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저도 여기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이런 그립 잡으실 때 이렇게 홈이 있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아까 이지민 프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쥐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손가락에 조금 당겨서 마치 우리가 카드? 카드를 하듯이 카드. 예, 이렇게 싹 뭐라고 하나 패당긴다고 하나 땡겨 땡긴다 땡긴다 그렇죠 이렇게 땡겨서 이 부분이 약간의 V쉐이브에 좀 압착이 있으면 훨씬 더 그립 잡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 말씀하시죠 김프로님은 손이 크셔서 다 감싸지잖아요 저는 다 공간이 빕니다 이렇게 그리고 되게 많이 네. 비네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이건... 잡을 필요 검지가 너무 떨어지는데요 네, 네. 그리고 왼손도 그렇고 오른손도 와. 그렇고 다 공간이 다 비세요. 와 진짜 그거는 저는 이걸로 많이 하시는 이제 손의 크기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시는 분은 해주시는데 손이 작으신 분들은 굳이 이거는 필요 없는 연습이기 때문에 네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이걸 사서 꼭 사서 저 이거 샀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네. 빈 그립 많이 사라고 하거든요. 시중에 그냥 그렇죠.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쓰시는 그냥 그립. 그냥 10,000원, 네. 5,000원짜리 그립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립 사가지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그립 사가지고 차라리 그 네임펜이나 이런 거를 좀 선을 그으셔도 손에 맞춰서 그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뭐 이렇게 비싼 거 사서 뭐 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김프로님 여기서 더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레슨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분들이잖아요. 네. 초보자분들이면 왔다 갔다 계속 하네요. 여기서 저는 이제 아까 프로님께서 이제 그립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한번 옆에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게 보통 그립을 아까 이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클럽의 또 이 스퀘어를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클럽을 닫아서 이렇게 잡은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열려서 잡는 경우도 이것만 보고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 클럽의 이 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셨을 때 뭐가 스퀘어인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끝, 이걸 이제 리딩 엣지라고 하죠. 이 날 부분, 날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계로 치면 12시라고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3시 날 부분, 6시, 9시 이렇게 되는데 그립을 잡으실 때는 정확하게 눈앞에서 12시를 만들어주세요. 날 부분. 최후 윗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날 부분이 12시를 보게끔 하신 상태로 해서 그 상태로 올려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보다 좋은 그립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초보자분들이 방금 그렇게 말씀 네네. 프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아도 모르겠고 이렇게 잡아도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면 네임펜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백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매트에다가 살짝 선을 그어서 헤드에 맞춰서 그은 상태에서 그 선에 헤드를 맞춰주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오늘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네. 네. 오늘 초보자의 초보자분들의 그립 잡는 방법. 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레슨을 어드레스 초보자분들이 어드레스를 하는 방법. 어드레스를 하는 방법.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지민 프로는 어드레스를 하는 방법 초보 골퍼를 위한 레슨을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워너골프의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이지민 프로였습니다.